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낚시 가서 많이 잡아올게. 물론 방송이 켜지긴 할 건데, 방송 환경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거나 잘안 터지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방송을 안 하고 영상만 찍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 아까 잡았는데 작아서 놔줬어요. 50 넘겠는데? 우선 기다리시느라 현기증 날것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부터 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 뜰 줄 몰랐는데 그냥 써는 거야. 그냥 두툼하게 썰게 했는데 내 거니까, 나만 먹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도 뭐 위생적으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먹잖아요. 써는 소리 들려 형들? 살에 칼 들어간 소리도 들려 형들? 와, 이 짐 미쳤어 형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들려? 기다려봐. 들어봐. 들려 지금? 무슨 야채 써는 소리나 진짜로. 식감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와 형들? 오늘 준비된 술은 일품 안동 소주 40도짜리고요. 먹겠습니다. 당연히 우럭 먼저. 초장. 숙성댕이도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자연산 우럭이 양식 참돔보다 비싼지 알겠어. 이번엔 놀래미 두 점 먹어보겠습니다. 왜 맛있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살이 부드럽게 부서지는 식감? 놀래미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닌데 근데 맛있다. 안동소주? 살짝 정종의 향이 조금 느껴져.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하지도 않아. 약간 우리나라 전통주 냄새가 좀 나면서 순한 위스키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 어울리지 않을까? 표현이? 하, 먹어 형들. 그냥 맛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나겠는데 형들? 낚싯살? 우선 갔어. 갔죠. 새벽에 딱 출발해서 갔지. 배를 탔어. 배를 타고 이게 난 먼 바다라고 하길래 그냥 멀리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가는데 나는 이제 배나 비행기 타면은 좀 이제 내비 같은 거 보고 아 우리가 어디쯤 왔구나 하면서 보면서 간단 말이야. 중간중간 내비를 켜서 봤어. 아 지금 어디쯤이구나, 여기쯤 왔구나. 근데 내가 타기 전에 배에다 파스를 붙였는데 내가 찾던 그 파스가 아니야. 이 멀미의 효과가 있으려면 이것보다 더 세고 더 화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이미지 방편용 30분 효과가 있을 법한 그런 파스를 붙이고 간 거야. 배가 4시 한 4시 반쯤 출발했어. 6시 반? 7시가 다 돼가는데 배가 아직 도착 안 하는 거야. 야 어디쯤일까? 내비를 켜서 봤어. 봤는데 인천이 여기고 태안이 여기면 한 이쯤에 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 방향은 저 대각선이었거든? 태안이 있고 인천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나봐. 거기서부터 인터넷이 안 터져. 전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모든 게 먹통이야. 그래서 방송 묶인 거야. 그래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 도착한 게 11시 좀 넘어서였나? 배를 6시간 넘게 탄 거야. 거기 포인트 가는 데만.
11시 좀 넘어서 포인트에 도착해서 번호 자기 자리에 가서 이제 낚시 준비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터져.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옆에는 한 70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이 있었고 이쪽은 한 이제 30 후반, 30, 40 초반 요 정도 돼 보이는 형이 하나 있었어. 낚시를 시작하는데 뭔가 조작도 난 모르잖아. 막 채비 묶는 것도 몰랐고 옆 사람 하는 거 뭐 눈치코치 이렇게 해가지고 뺏겨서 했어, 눈치껏. 근데 입질이 베스랑 좀 비슷해. 터덩 터덩 이 느껴져. 로드에도 느껴져. 터덩 터덩 하길래 어? 뭐야? 살짝 띡 뒤로 올리니까 애가 꾸 이래. 오케이 잡았나 보다. 전동미를 딱 켰지. 전동미를 켰더니 윙 하고 올라와. 거기가 수심이 6, 70m 정도 됐어. 윙 하고 올라와. 근데 올리니까 요만해. 그 우리 동네 횟집 보면은 그 한 마리 9,900원, 우럭 한 마리 9,900원, 광어 한 마리 9,900원 그런 우럭 있죠. 그런 게 한 마리가 요만한 게 올라온 거야. 첫 캐스팅에 딱 바로 나온 물고기가. 어? 이거를 챙기자니 먹을 건 없을 것 같고 너무 조그만한 거라. 아니 진짜 요만했어. 한 20몇?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작네. 그러고 바닥에 던졌어. 그랬더니 사람들 야 저걸 그거 그럼 나 달라고 어?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낚시를 계속 했지. 근데 이게 운이 좋았던 거야. 그냥 내가 운이 좋았는데 이게 뭐 이제 현장실에서 몇 메터 몇 바퀴 감아요 바닥이에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근데 그거를 그거 따라를 했는데 난 작은 번거밖에 안 올라오는 거야. 어 이게 뭔가 요령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낚시를 하면서 요령을 파악하려고 했지. 어, 뭐 바닥 찍고 어 요번에 한 20cm 뛰어볼까 30cm 뛰어볼까 50cm 뛰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높이를 조절하면서 낚시하는 감을 찾았어. 우럭 낚시에 대한 감을 찾았어. 요령을 찾고 나니까 이제서 이제 오짜가 땅 오짜가 땅 우럭이 이만한 게 땅 나온 거야. 어? 이만한 거 잡고 그 다음에 또 이만한 거 땅 나오고 어? 그러면서 저 위에 거 어? 40한 중반쯤 되는 거 땅 나오고 여기 왼쪽에 내가 40대 초반 아저씨 있다 그러지. 이 아저씨는 장비는 있는데 이 아저씨 생각나니까 또 술이 땡기네. 어? 한잔하면서 얘기할까? 낚시하면서 막 이제 옆사람들이 말을 걸어. 옆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뭐 찍는 거야? 유튜브 하는 거야? 그래요. 어, 구독자 몇 명인데? 그래. 아 그냥 조금 그냥 만 명쯤 넘어. 에이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어? 그럼 좀 기분 나쁜가? 그래서 그냥 웬만한 직장인보단 좀 더 잘 봅니다. 먹고 살 만큼은 그래도 밥에 부지런해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 그거는 이제 70대 아저씨가 그랬고 이제 40대 아저씨가 낚시를 하는데 우럭 내가 풀어 두 마리 두세 마리 풀어줬다 그랬잖아. 풀어주고 그래서 놀래미 졸라 큰 거 놀래미만 잡는 거. 놀래미 한 세 마리 잡더니 뭐 아 저 수영업 하려는데 안주 직접 파밍하러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우럭 저거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놀리는 거야 살살. 그래가지고 알았어 보자고 응? 빙 해서 그냥 딱 잡았는데 그 놀래미가 요 놀래미야. 이 놀래미가 잡았는데 딱 이제 딱 그 옆에서 그 아저씨 형이 어 그래도 어 솔직히 반병 정도는 되겠네 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오케이 딱 기다려. 근데 이 형이 내가 그랬잖아 이 형이 장비는 있는데 뭔가 나보다 더 낚시를 안 해본 느낌이랄까? 이 형 양옆으로 다 엉켰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입질이 와서 감았어. 윙 하고 올라와. 근데 또 라인이 저쪽으로 살 흘러. 보니까 옆에 아저씨랑 또 엉킨 거야. 어? 아 엉켰나봐요? 아저씨가 감더라고. 그래서 감아서 이제 보니까 딱 내 미끼에 달려있어. 바로 난 우럭 주댕이부터 잡지. 라인 안 풀었어 나. 우럭 주댕이 잡고 이야! 이러고 액션캠에다 이렇게 비비 이야! 이러고 찍었지. 이러고 찍고 바늘 빼고 그때서 이제 하려고 다 풀었대. 아 라인은 끊어버렸더라고 처음에. 지금 라인은 끊었대.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또 채비를 또 했어. 처음에 난 그 엉켜서 올라온 게 오짜였다. 오짜 딱 올라와서 와 하는데 뭐 옆에서 야 그래 이런 거 잡아야지 이런 거 잡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줘. 아, 60 되는 거 아니야? 와 60까지는 안 되겠네. 50 확실히 넘네 그랬더니 그리고 옆에서 그 형이 아 그냥 뭐 50 그냥 50이네 50 막 이래 슬슬 이제 불편함을 표시하더라고. 그래 두 번째 오짜 딱 올라옵니다. 두 번째 오짜가 쫙 올라와. 그때부터 그 전에는 어 혹시 담배 태우세요? 그러면 담배 태워도 되죠? 아 뭐 같이 필래? 그러면 뭐 이런 식이었어. 두 번째 오자 딱 올라오니까 내 쪽은 시선 반전 삐졌어 지금. 응? 그래서 그 형 어처구니 봤더니 놀래미만 세 마리야. 응? 우럭은 없어. 놀래미만 세 마리. 삐질만 했어. 딱 오자 올라오니까 이야 너 화면에다가 이야 하니까 어 그때부터 내가 슬슬 내가 힘들더라. 응? 근데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 어? 막 입에서 우럭 할 것 같아. 이제 봉다리를 준비해야지. 토할 것 같은 거야. 비는 건데 또 아, 토할까 말까. 그럼 양옆에
이 형이랑 70 아저씨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아, 내 진짜 올라올 것 같아. 아, 모르겠다. 근데 비 그래. 어? 어디서 갑자기 배가 멈추더니 비 그래. 내리라는 소리야. 나 앉아있었잖아. 좋댔다. 그리고 했더니 우럭 한 마리가 턱 나오고 와가 아니라 우럭 한 마리 턱 나오고 일어나서 바로 내렸어. 내렸어. 난 분명 옆에서 옆 사람들이 봤으면 황달 그냥 황달 심하게 운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어? 입질이 왔어. 힘이 나지. 갑자기 얼굴이 딱 이제 텐션이 거의 내가 리프팅 한 세 번 연속 받은 느낌으로 쫙 텐션이 쫙 올라가더니 쫙 이러고 또 위에서 또 올렸지. 이번에 40점 넘는 게 올라오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70 넘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어? 이제 그 정도 사이즈면 안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큰 것만 잡네? 슬슬 이제 70 할아버지 나를 견제하고 약올라 해. 슬슬 막 그러고 있다가 그냥 어영부영 마무리되고 나오긴 했는데 아, 낚시 끝났어. 막 뒤질 것 같은 얼굴이 막 어질어질해. 내가 같이 서있던 라인 정리하느라 바빠. 돌아서 반대편 라인 비어있더라고. 가서 바로 화장실 가서 후아 파이팅을 했지. 어? 파이팅을 했는데 다행히 내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액만 나온 거야. 위액만. 뭐 막 화한 게 느껴져. 야 이거 그대로 놓으면 마탱이 간다. 그래서 이제 오뎅국에 밥이 나오더라고. 이거를 억지로라도 반그릇이라도 삼키고 누워야 되겠다. 반그릇 좀 막 삼키고 그 선실 들어가서 누웠어. 눈 뜨니까 깨어. 아 일어나야지. 아, 예? 도착했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때 일어났지. 오늘 대충 낚시 내가 한 시간 생각해보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낚시한 것 같아. 4시 반에 출발해서 포인트에 한 11시쯤 도착한 다음에 거의 2시 좀 넘어서 출발한 것 같은데 다시 항구로 들어오니까 눈 뜨니까 7시 좀 넘었던 것 같아. 7시 넘었던 것 같아. 우리가 장비가 없는 사람들 뭐 채비 같은 건 같이 가는 사람은 합쳐서 사도 되는 거니까 우선 백값 13만원, 장비 빌리는데 2만원, 15만원. 근데 형들 무조건 본전 이상 뽑았어. 왜 그러냐면 40 중반 한 마리, 5자 두 마리. 이거만 해도 노량진에서 자연산 우럭이 키로에 3만원이 넘는데 키로에 3만원 3마리 그리고 튀겨먹으라고 잡아간 거 몇 마리 조그만한 거 그거까지 못해서 그래도 한 못해도 한 10몇키로 잡지 않아? 10몇키로 되지 않을까? 내가 잡아간 게? 그날 잡은 마리수로 따지면 그냥 15마리 이상 잡았어 형들. 형이 이미 다음 주에 업데이트 밀릴 거야. 미리 알고 낚시를 갔다는 소리 진짜 절대 네버. 야 씨야 찍는다 씨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응? 진짜 아니야. 나 패치보다 낚시를 선택한 거야. 형들이랑 이제 내 술 먹방을 좋아해주는 형들 그리고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뭔가 선물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패치 내용을 보고 어차피 신규 콘텐츠가 나와도 경험을 하는 거지 하루 만에 해결되지 않는다. 꾸준한 1차로 해결이 되는 콘텐츠다 라는 판단에 서가지고 그냥 간 거야 낚시를. 야 근데 우리 좀 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싶다. 나 조회수나 뭐지 반응이 좀 시시껄껄할 수 있는데 내가 낚시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명분 있는 술먹방도 만들고 게임을 안 켰을 때 하는 우리들이 떠드는 이야기들 있잖아. 야 너 뭐 했어? 너 뭐 있지? 막 이런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들처럼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대화들처럼 막 이런 소소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뭔가 구독자분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이 편집점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부금을 안 트는 것도 있거든? 편집할 때 부금이 섞여 있으면은 편집할 때 되게 어색하고 완성본은 되게 어색해. 그래서 나도 이거 좀 부담이 있어. 이런 좀 심심한 구간을 오디오로 채우자니 좀 내가 말빨이 좀 부족하고 입술을 주민하라고?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냐? 괜찮아? 괜찮겠냐고. 어? 뭐 키스했어 한 번에? 응? 2, 에, 2, 5, 2 어? 키스했어 한 번에? 확대해달라며? 어? 야 확대해달라며. 그래서 했잖아. 확대했어 왜? 이거는 여러분들 부담을 주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리액션 진짜 안 하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야. 후원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애초에 하지 말라고. 그게 150만원짜리 리액션이었다? 그래서 내가 리액션 안 해. 자신이 없고 막 그래.
클릭실수 한번 볼까? 보는 게 아니라 조회수 좀. 어? 이 씨바. 야 무슨. 원래 조회수가 300대였거든? 갑자기 1500이 됐네? 둠치둠치뚜둠치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형 이참에 한 번 더 해보자. 야 안돼. 2021년 키세스를 노리는데 안돼. 키세스 보고 그냥 맥주 남은 거 원샷 때렸어. 맛있게 먹어. 저봐. 저게 키세스 보고 감동받아서 원샷 때린 게 아니다. 형. 아, 형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과거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았구나. 그 쟤는 뭔가 배운 거야. 형.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나 내 인생 힘들다고 혼수를 먹을 때가 아니라 형을 보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볼게. 오늘 빵 먹고 남은 거 이걸로 더 안 먹을게. 딱 먹고 내일 파이팅을 살아볼게. 이러고 자러 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포장하자. 제발. 그때 키세스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갑자기 회장님이 뜬금없이 만기를 쐈어. 아프리카에서 만기면은 현금으로 따지면 이제 VAT 그 포함해서 110만 원이야. 해달래. 어? 근데 안 하면 안 되냐? 그때 5천 개를 더 쓴 거야. 어떻게. 야 내가 진짜 쓰레기 양아치다. 걔네도 뻔히 알아. 내가 리액션 안 하는 것도 알고 리액션 싫어하는 것도 알아. 표창식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뻔히 알아. 이 얘기하는 짓더라. 3일 준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저것도 3일 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형 나 이런 걸로 핑크알베가 돈 쓰는 거 처음이야. 인생 처음. 걸그룹도 모르는 사람이야. Let's get it. 사람 새끼냐?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엄마 내가 돈을 이렇게 힘들게 번다? 술 먹자 얘들아. 야, 효과 꺼버려. 꺼버려. 머리가 막 이렇게 지금 거의 내 이거 거의 독수리 음지 아니냐 이 정도면? 문제는 뭔 줄 알아? 내 시청자 지금 지금 250명? 여기에 95%는 남자인 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너희들은 내가 쪽팔려 하는 거나 내가 창피해하는 거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형 해봐 씨발. 막 이런 느낌이잖아. 여자라도 그런 거 안 봐요. 풀잔 때리지 뭐. 키세스를 상품화해야 되겠어. 이런 캐릭터죠? 능력차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야 근데 이거 안동소주가 도수가 이거 하나인가? 이거 한 병만 먹어도 용잔데 내가 봤을 때? 오라 플렉스 해버리시면 3점이야 형들. 1점 2점 3점 생화사비 초장. 야 와사비 목젖을 강타한다. 근데 내가 횟선 지 1시간 넘었잖아. 2시간 됐네 형들. 내가 숙성한 거 꺼내와서 썬 지 2시간 넘었잖아. 그런데도 이 정도 식감이야 형들. 이번엔 놀래미 꼬리랑 꼬리 그 두 단계 여기서 스며들게끔만 절여 놓을게. 10초만 세요. 10 9 8 7 6 어 수렴대 5. 이야 이거 한 병 더 딸까? 대기! 아씨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야 이씨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줄 알고 두 명 보냈습니다 형님. 그 크로핑 꺼. 야 형이 이걸 다 안 먹을 수도 있어. 솔직히 이런 술들은 킵해서 먹어도 돼.
야, 근데 얘네는 진짜로 함부로 못 먹겠어. 진짜 아까워, 너무 아까워. 자, 내 왼쪽에 40대 형이 있다고 했지. 쟤 내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 70대 형이 있다고 그랬지. 그 70대 형이 나한테 그랬어. 여기서 잡은 우럭은 그날 잡았을 때 맛있고, 24시간 하루 숙성을 했을 때 맛있고, 이틀을 숙성했을 때 더 맛있고, 3일이 좀 빠져. 나 이거 3일 뒤에 먹을 거야. 3일 뒤에 먹는다. 얘기했어. 나는 나 혼자 먹을 거야. 술 먹방 안 해. 혼자 즐길 거야. 그 식감을. 어째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둠칫둠칫두둠칫님 슈퍼채팅 30만개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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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형 원하는 리액션 있어? 형 리액션은 무슨. 형들 미안, 키세스 도저히 못 보겠어. Let's get it. 야 씨바, 나 이거 만지는데, 야 이렇게 하는데 내 아랫입술 만지잖아. 그 아까 우럭 횟뜰 때 있지, 그 느낌이야. 하, 탄력이 오죠. 야 그게 씨바가 우럭이야. 자연성 오짜 우럭이야 형. 이 정도로 맛있다. 야호 야호. 형 닉네임 뭐 무슨 생각 떠오른 줄 알아? 무한도전 구호 아세요? 무야호 무한도전 무야호. 너희들 자기 전에 그 무야호 리믹스 쳐봐. 유튜브에 무야호 리믹스 치면은 무야호 하면서 무야호 하면서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 MC 민지보다 랩 더 잘했어. 짠. 개맛있어. 그냥 야 놀이기 야 놀래미가 아까 그 내가 배 쪽에 갈비뼈 이쪽으로 먹어서 뼈가 있었지. 얘는 없다. 왜 놀래미 하는지 알고. 소리 들려 형들? 야 붙어 여기 그냥 도마에. 어머 얘 도마에 그냥 붙어 그냥 진짜로. 그냥 붙어. 야 진짜 이 정도 붙어. 야 이게 찰기가 기가 막혀. 이래서 놀래미 회 좋아하는 형들이 왜 놀래미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형들 제가 진지하게 물어볼게. 내가 형들 이틀 뒤에 머리 자르러 갈 건데 뭐 앞머리를 잘러 말러? 아 잘러 말러? 말러는 아니잖아. 길렀다 아니면 자르는 건 쉽지. 아 그런 건가? 이러고 키세스 하면 되네. 야 키세스! 아 야! 무야호! 원래 오늘 원래 이 예티라는 마이크를 리뷰하려고 그랬어. 예티 이거랑 비교샷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만 할게.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핑크. 네.